안녕하세요. 오늘 생일을 맞은 준이고요.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을 또 만나뵈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박수! 야, 정국이 생일 때 정국이 찾아가는데, 정국 씨! 정국이는 오지도 않고, 아유, 정국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. 아이고, 생일 이거 붙여야지.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, 그래도 집에서 혼자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. 자, 5, 6, 7, 8. 생일 축하합니다. 이렇게 다 같이 안 해주시네. 의전님, 의전팀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, 위버스 앱 담당자님 빨리 오세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. 아주 많은 분들께 또 축하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. 그러면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죠. 자. 지민아, 소원 큰 걸로 비세요. 지민아, 너형 방송 보고 있니? 야, 너이 자식, 너 노래 같이 불러줬어, 안 불러줬어? 빨리 얘기해줘.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? 오케이, 다시 할게. 기다려봐. 아이, 또 우리 방에 또 지민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소원을 좀 길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나? 아니, 속으로 얘기하는 건 근데 솔직히 좀 빠를 수도 있지. 멍 때리지 말고요라뇨. 아참 지민님, 멍 때리다뇨.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. 이 소원을 빌면은, 아니, 소원을 얘기를 하면은 차마 그거 뭐냐 안 이뤄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,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, 분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죠. 잠시만요. 식기세척기가 다 끝나가지고 문좀 열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생일에 뭐 받고 싶냐고? 지민아? 우리 생일 선물 안 주기로 했잖아. 맨날 그 연마다 7명씩 생일 챙겨주기도 힘들고. 그래, 우리 집이니까 이거 보여드려야겠다. 작년에 제이홉이 제 생일이라고 무슨 이따만한 선물을 갖고 왔어요. 진짜 막 이따만한 선물이었는데.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. 이거 보니까 꼭제 생각이 났다 하더라고요. 앉을 수는 없고요. 무슨 안장인데 여기 추가 이따만큼 돼 있어가지고 엄청 무겁고요. 한 15에서 한 15kg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도대체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. 아유, 참그 친구도 특이한 친구야, 특이한 친구.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생일 선물을 뭐 줬더라? 무슨 변기술 줬었는데. 네,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제 게임하고 있었는데, 12시 진짜 딱 치자마자, 제이홉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. 얘가 또, 밤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헛소리를 할까 이랬는데, 갑자기 얘가, When I'm with you, there is no 진 생일. 이러는 거여서, 뭐야? 내 생일에, 저 진짜 생일인지도 몰랐거든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오게 되었습니다. 제가 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, 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, 제가 끄자마자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, 일단, 남준이, 또 남준이 노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우리 들꽃놀이, 너무나 좋은 음악 잘 봤고요. 저, 이또 생일 기념으로 화보가 나왔잖아요. 그것도 기획해가지고 슈퍼 참치가 나온 그 화보인데, 해적 컨셉, 해군 컨셉, 그리고 낚시하는 컨셉, 이렇게 세 개를 찍었는데, 솔직하게 말하면 제 잘생긴 얼굴이 좋거든요. 제 화보의 기준은 잘생김이었어요. 원래 익숙했던 잘생김을 또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떨까? 그러면 다음에
다음에 봐요. 안녕.